이 아침 우리가 그냥 일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단잠을 깨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국은 새벽 4시 반일 건데 참 이른 시간에 여러분이 깨어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데 먼저 그래도 우리 육신을 한번 깨워볼까요? 한 4시부터 거기는 이제 일어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몸을 좀 쭉쭉 한번 펴시고요. 쭉쭉. 그리고 기지개도 좀 쭉 펴시고 이렇게. 네. 아, 이제 슬슬 여러분이 아마 몸에 조금 무리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몸이 피곤한지 어깨가 뭉쳐가지고 어제 저기 어깨로 집에 있는 마사지기로 마사지를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저희 남편이 해주셨는데 아프다고 소리 질렀는데 세상에 오늘 아침 깨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프더니 여러분 때로는 이게 우리 육신이 갇혔어요. 우리 영혼이. 근데 우리 영혼이 너무 뜨거운데 내 육신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침 들어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평강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저 북한에서 이끌어내오시고 이 남한 땅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남가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익숙한 세상적인 아버지 말을 먼저 듣지 않고 하나님 눈 자고 깨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남한 땅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내 오지대로 걸어갔던 모든 길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 한 것도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생각으로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길에 걸어왔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국에서 아버지 살아가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목숨을 유지시켜주신 것,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소망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자매님들 가운데 넣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란 말 여러분 아십니까? 테러리스트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을 일컫는데 이 용어가 요즘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주로 무장 테러리스트 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주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무장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든 이런 것들 할 때는 무장을 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연합체를 응용하는 이런 것을 테러리스트로 우리가 지목을 하고 막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우리는 테러리스트라 테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요즘에는요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 많이 합니다. 익명을 얼굴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익명 게시판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 사이버 공간의 폭력 행위를 일컫는 사람을 사이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아니요. 식품, 여론에서 식품의 판매에 영향을 주는 이런 사람들은 식품 테러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러리스트라는 이 말이 어떤 무장을 갖춘 사람들,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가 테러리스트다 이런 말도 유행하지만 요즘은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도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언어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옛날부터 책임지지 못할 말들 많이 하죠. 불평불만의 말들, 부정적인 말, 거짓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자행했어요. 특히 말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 안 공동체 안에는 자기의 꼬나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파렴직하게 행하는 행위가 너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너무 마음에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라고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언어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북한이라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릴 적부터 중어를 배우고 어릴 적부터 비판하는 구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와요.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그리고 그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를 전혀 구분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 옛날에 한 말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학교에서 그래도 나름 뭐 부모 잘 만나서 잘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물어보면 목사님 그만하면 잘 살았고 또 학교에서도 대우받고 살았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대학위원으로 가자마자 이런 뭐 서류 같은 걸 해가지고 초대받아가지고 대학위원으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비서, 당, 그 학교 비서가 있어. 그 비서 옆에서 말씀, 김일성, 김정일, 이런 수령의 말씀을 전하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토요일마다 강연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추석단에 맨 끄스터기 써가지고 비서가 말하는 말을 다 적었어요. 한 틀자도 틀리지 않게. 그리고 그거를 각 공동체 배포하는 그 북한에 말하면 대학 그 공동체 배포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쭉 성경 읽다가 제가 마태복음에 와서 7장에 와서 나는 나의 심령을 찌르는 이 말 나의 평생 읽지 못하는 말을 제가 말씀을 제가 성령이 나를 확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째요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느냐.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부여받는데요 갑자기 내 온몸에 누가 와서 찬물을 콱 끼얹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도망가고 싶었다니까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막 보여주시는데 성령께서 막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데 난 그래서 한동안 그 말씀이 오면요 피했어요. 그 말씀이 오면 길을 막았어요. 아니야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구조 속에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주 아주 익숙해요. 교회 공동체 들어와도 예수를 만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지만 여러분이 가장 처음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지금 들보가 하나. 들보가 뭡니까? 집안에 기둥을 세우는 커다란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내 눈에 있는데 나는 상대방의 요만한 흠과 티를 막 들춰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이게. 저는 그때부터 엄청 엄청 괴로웠어요. 그리고 언어를 조심하려고 주의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있는데 바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합니다. 북한에서 와서 중국에서 45년 만에 예수 만난 분도 있고 50세 만에 예수 만난 그 50년 동안에 받았던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왔는데 또 중국에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중국 사람들에게 받는 언어폭력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그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느 순간 똘끼가 생겼을 거예요. 욱하는 마음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많은 내가 다 압니다. 매 맞고 무시당하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에게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언어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 안에요. 이제 들어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부릴 듯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단순히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가 중간에 가로막혀요. 언어를 내가 뱉은 것만큼 여러분 그 언어가 나에게 돌아오고 공동체를 파괴한 것만큼 내가 죄의 노릇 하나님의 말씀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통해서 나도 같이 깎인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툭 까놓고 이 아침 한번 여러분 마음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북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막 발을 뱉고 이렇게 한다고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안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면 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지금 그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욕할 수 있냐고요. 남한 사람은 존중하면서 북한 사람끼리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언어를 고치겠어. 정말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금식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살이 좀 붙었죠. 옛날에는요 금식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 언어 때문에. 그리고 결심했어요. 나 말 안 하리라. 1년 차라리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입힐 바에는 성령님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말 안 하는데 내 힘으로 말이 안 됩니까? 자꾸 말이 나오니 옆에 있는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혹시 상처되는 말을 할 때 너 가차없이 나의 무릎을 치거라. 내가 조금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 동생 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고 나왔어요. 아무리 내가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아무리 이 공간에서 내가 즐겁게 얘기하고 싶어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나왔어요. 내 입에서 상대방을 상처주는 말이 나올까 봐 도망쳤어요. 그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언어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겠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둘보를 빼셔야 됩니다.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그거 갖고 요만한 걸 갖고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처음에 내가 귀하지 않다고 여겨서 내 몸을 자살하는 그런 데 내몰았어요. 왜 나는 중국에 왜 왔을까? 왜 나는 북한에서 나왔을까? 나의 존재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를 함부로 하고 내가 함부로 하니까 우리 엄마에게도 함부로 하고 우리 아빠에게도 함부로 하고 내 동생에게도 함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왜 중국에 왔고 내가 왜 한국에 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존중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존중?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요 북한 분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더 끌어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하나였던 내 동족이 죽어서 지역의 고통을 겪는 거 그거 내가 못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짜 그 말씀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북한 분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셔야 되죠. 여러분 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세례는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각오는 다 죽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북한에서 뭘 했던 내가 옛날에 뭘 했던 부자였던 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뭘 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의 옛 각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이제는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진짜 뭐예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옛 각오는 이미 죽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사람이면 나를 만나셔서 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 그 정확하게 그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은 그 정확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요 나의 허물이 보여요. 죽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서 사람답게 해주셨으니 나보다 더 귀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귀한 우리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이 공동체 하나로 드린 공동체 여러분 어디 들어오셨습니까? 돈 때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돈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예배 이거 웬만하면 못합니다. 차라리 세상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요. 근데 왜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새벽 여러분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막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심장이 떨리고
내가 웬만하면 내가 칼 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칼 들고 달려들면 겉으로 폭력성이 비춰지니까 차라리 낫죠. 이 언어로 하니까 야 나도 신앙생활 20몇 년이 됐는데 나도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런데 금방 예수 믿은 사람 그 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박수치고 짝짝 극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기 이게 싫으면 여러분 다른 공동체 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거기 가십시오. 여러분 이 공동체 들어섰으면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내가 결단하시오. 오늘 기점으로 여러분 마음이 확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말 끝으로는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구제하고 착하고 선행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그 사랑은 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같은 북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입을 빌려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리더들 팀장들이 그 사람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면 내 마음이 안 익고 개심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마음껏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점 한번 할게요. 주여 이제니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같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존중하십시오. 저는 안 존중해도 돼요. 그러나 저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뭐라러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일을 사탄이 와서 방해한다? 여러분 사탄의 종로도 타면 안 되지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강에서 죽었잖아요. 북한에서 굶어 죽고 강에서 두만강 압록강에서 죽고 여기 한국까지 오는 기간 동안 악어밥이 되고 내 몸과 건너다가 얼어서 죽은 사람 굶어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죠. 살아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대로 해야죠.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사는 자가 죽은 자처럼 죽은 말을 입에서 뱉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얘기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절대로 하나님 내 입에서 절대로 악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절대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같은 이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하고 나댔다 할 것이 있고 내가 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자격이나 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꿇으세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아픈 가슴으로 죽는 게 있는 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원래 비판하는 자였어. 나도 원래 하나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 힘들게 했던 자였어. 그거
것이 아버지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비판을 하던 말던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저를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은 비판하지 말라. 헤어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고 너가 헤아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너를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혜연아 너는 너의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있는 침만 보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똑같이 언어가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숨 걸었습니다. 이 언어 고치려고 하나님 금식을 했고 이 언어 고치려고 1년 반 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족한 저의 아버지 간절함을 들으시고 저의 입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버지 이제는 사랑의 언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런 언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국 내 공동체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 귀하게 뽑으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뽑으셔서 살리셨습니까. 더러는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목수 아버지 굶어서 죽고 더러는 하나님 강을 건너다 두만강 압록강에서 죽고 더러는 하나님 내 몸고에서 죽고 동남아시아 그 산에서 죽고 더러는 악어의 밥이 돼서 죽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오고 살아서 하나님 중국에 있는데 우리는 산자들인데 하나님 이 입술에서 사람을 해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입술에서 하나님 더러운 추악한 아버지 깎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지요. 성령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마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운데 아버지 입술에 파스쿨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지난 동안 하나님 내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아버지 추한 말을 한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애통하고 통해오니 아버지 부디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공동체들 하나님 아버지 더 크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 파스쿨을 붙여주시고 그의 입술에 숯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출 되시옵소서. 함부로 아버지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왔는데 아버지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뱉고 나의 공동체 리더를 깎아내리고 나의 밑에 있는 자매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같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버지 북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게 아버지 서투른 그런 공동체 되기 싫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하나님 크게 귀하게 여겨서 이곳까지 뽑아오시고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보호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남을 공격하기 바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저주의 아비가 우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의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의 육체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 아버지 오늘 이후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이 아침 회개의 문을 여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란에 들어온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의 마음 그동안 혹시 나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그것뿐만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정말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해보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언어와 그런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옆에 있다면 가 심방이라도 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기도라도 해주겠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서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보호하셔야지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은 동족을 향한 눈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복 많이 받았다 그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동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막혀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다가 막힌다고요. 그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다가 막혀서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그랬지요. 하나드림 공동체에 들어오니 너무 좋다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공동체에서 나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 같이 옆에서 다독여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그러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일본의 어떤 한 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유명한 책을 씁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써요. 뭔 줄 아십니까? 물을 똑같이 두 그릇에 떠놨어요. 그리고 한 물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랑한다. 어떻게 너 물이 이렇게 이쁘니? 축복하노라. 계속 좋은 말만 했어요. 그리고 그 물에는 좋은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의 물에는 온갖 더러운 추악한 말을 뭐 그 박사가 쓸 수 있는 말을 다 썼대요. 그리고 보름 지나서 그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물은 뭐예요? 물이 이쁜 결정체를 맺었대요. 하지만 내가 맨날 욕하고 맨날 저주했던 그 물은 결정체가 이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박사가 다음엔 또 이렇게 음식 갖고 해본 거예요. 물, 이게 밥 갖고 해본 거예요. 똑같이. 여기는 좋은 곰팡이 균이 쓸었는데 여기에는 나쁜 곰팡이 균이 쓸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70%를 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상처받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도 같이 말을 막 속상하니까 막 뱉어갖고 이 몸이 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좋은 걸 자꾸 좋은 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아. 나는 이런 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야. 그러니 내 스스로 내 몸에 칼을 못 대겠죠. 나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야. 아니 뭐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이 서서히 치유를 받는 거예요. 몸에는 병균이 떠나가는 겁니다. 내 몸에 좋은 찬양을 많이 들려주고 내 몸이 좋은 말을 하는 곳에 가게 만들고 내 몸이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곳에 가면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곳에 같이 앉아가지고 맞장구를 치면 내 몸은 견디지 못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로 드림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제대로 도전받고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내가 가장 잘하는 곳으로 내가 살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손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죽이는 일만 하면요 사탄의 병기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선택은 누가 하냐? 우리 인간에겐 자유 의지가 있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의의 병기로 내가 날마다 좋은 말 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결정하고 살리는 말로 결정했다면 의의 병기로 가지만 내가 맨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내가 맨날 아버지 저주의 말을 하면 나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간섭도 안 하세요. 왜?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문나는 상황이 있거나 급한 상황이 있거나 말 못할 일이 있다면 책임 있는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말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들었다고 안다고 보았다고 사실이라고 다 말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키십시오라고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말이고 덕을 끼치는 말인가를 항상 살피고 교회 공동체 확신의 말들 살리는 말들 격려의 말들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엔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크게 나아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부신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원래 긍휼을, 불쌍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 안에 긍휼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반대, 이 불쌍함, 저 사람이 정말 불쌍하네, 못 먹어 불쌍하네, 이 불쌍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불쌍함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그 불쌍함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 동족에 대한 불쌍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맡은 창녀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불쌍한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긍휼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고멜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그게 바로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진정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너무 두렵고 떨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빨가 벗겨지는 것처럼 다 드러난 사람, 그리고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북한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주 저주의 땅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만난 사람으로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안에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하나님 긍휼하심을 아버지 덮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도 불쌍하게 여길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나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쌍함 긍휼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우리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 죽어가는 내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 동족도 똑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저 땅에 하나님 아버지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 그 단순히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못 사고 불쌍하니 우리가 하나님 울어야 되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나를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그 긍휼함, 저 북한 땅에 흐르는 아직도 흐르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저 땅에 흐르는 기류를 하나님 무엇으로 저 땅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가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저 북한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중국에 나온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북한의 내 동족을 함부로 하고 무시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 동족을 진정 끌어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이 아침에 넘치길 원합니다. 북한의 내 동족이 죽어감을 보면서도 우리가 외면한다면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저 땅의 백성을 위로할 대신 하나님 저 땅의 하나님 단순히 먹지 못함을 그 아버지 죽어가는 불쌍함을 가지고 아버지 회개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더 큰 긍휼은 저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
저 땅에 아버지 잡고 있는 악의 세력이 그 땅의 사람들이 아버지 증오하도록 만들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분노하도록 만들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아버지 말을 뱉도록 만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버지 상처난 말들을 뱉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죽이는 그런 마귀 어디서건 아버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저 땅의 괴계를 하나님 묶을 수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저 북한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저 북한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부 동가서 난가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땅의 동가서 난가부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박국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나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박국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그 진노를 긍휼로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붕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살려낸다는 단어입니다. 북한 땅을 하나님 붕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생명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거의 죽게 된 자들을 위해서 호세와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긍휼에 호소하는 겁니다. 북한 선교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호세와 하박국 같은 마음으로 저 북한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단순히 먹지 못한 북한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 고난에 갇혀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전국의 지옥 같은 고통에 갇혀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만 주님의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왜?
그 땅에 친노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친노받아서 저주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땅이 마귀가 꽉 사로잡고 있는데 저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해야 됩니다. 동정은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이 아침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은 쭉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어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런 긍휼을 정말로 하나님께 치유받은 자리 북한을 열지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중국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 뭐하러 깨우셔가지고 이 새벽에 불러내셨습니까? 그냥 주무시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오는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침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어요. 그렇게 뽑고 뽑으신 우리들을 그렇게 뽑고 뽑아서 죽지 않고 살리신 우리들이 같은 북한 사람을 깎아내리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북한과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남한 사람은 존중하면서 북한 사람은 존중하는 아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과 뭐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왔다가 돌아가요. 왔다가 돌아가. 같은 북한 사람들이 존중해야죠.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그 고난의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북한에 있는 그분들도 불쌍하게 여기지요. 그분들을 우리가 가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굶주렸구나. 너희는 그렇게 배고팠지. 우리 쌀이나 물 가져준 데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는 나라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갈 때 너희는 도망갔잖아. 너희는 다 굶어 죽어갈 때 너희는 혼자 살겠다고 갔잖아. 그들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죠. 맞아. 내가 다 죄인이었어. 하지만 내가 나가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긍휼하심을 입고 나니 나는 평생을 당신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내 동족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기를 중국 땅에 유리방가가는 내 주변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동족을 위해서 내가 평생 기도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심판 앞에 가서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이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 동족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너 북한에는 동족을 위하여 한 번도 울지 않은 그 죄 물으실 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 아침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이 아침 제가 일찍 끊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음악을 틀면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회개하십시오. 깊이 하나님의 긍휼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나만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그러라고 여러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긍휼하신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끌어내시고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저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불쌍함을 겪게 하셨는데 중국 땅에 하나님 뽑고 뽑으신 저들 가운데 하나님 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의 아버지 지금도 숨어서 불안에 떨고 굶주리며 울고 있는 내 동족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아직도 죽어가고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그 악의 땅에서 살아가는 내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